이 엉덩이가 조금 여기만 좀 이렇게 되는데. 핑아, 반갑습니다. 하비킹입니다. 이쪽은 제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토우석카 린이에요. 줄여서 페그오라고 하죠. 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페이트 시리즈를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애니메이션 페스나로 처음 접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 토우석카 린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스터가 토우석카 린 아니 토우석카 린은 그 미모도 미모지만 튼튼한 성격, 츤데레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통 튀는 성격과 약간의 허당끼까지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역해입니다. 세이버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토우석카 린도 그에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CG 형태로 꾸며져 있고요. 제품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별매고요. 네, 굉장히 독특하게도 깡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찌그러졌는데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와우, 정열의 레드. 먼저 빨간색 롱 부츠입니다. 발바닥도 빨갛고요.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구멍이 나 있진 않습니다. 뭔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손톱에 살짝 걸리거든요. 인조가죽 재질이고요. 자, 다음 용어는 이거는 약간 생긴 게 뭐지? 진짜 뭐지? 뭐니? 아, 치마네요, 치마.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겠고요. 네, 굉장히 싸구려 느낌의 퍼. 안 빠지네. 이런 금속 장식도 있고요. 이 검정 무늬도 부착을 해놓은 겁니다. 끝단에는 와이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렇고요. 그럼 이게 상의겠네. 와씨, 이거 착용하기 빡세겠는데? 요게 이제 목 부분이겠죠? 소매 쪽에는 클로버 모양인가요? 네, 요런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허리 코르셋 부분인 것 같은데 끝단에는 요런 이제 좀 우아한 고풍스러운 느낌의 무늬들이 되어 있고요. 이 구멍들 채우는 게 이제 요 끈이죠? 네, 빡세겠어. 자, 머리를 제일 나중에 봐야겠지? 요거 먼저 검정색 치마가 보이네요. 이게 속치마겠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름이 젖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어우, 바느질 깔끔한데요? 따봉! 그리고 스타킹, 무려 망사 스타킹. 위쪽에는 이런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보이죠? 그리고 반쥬. 빨간 의상에는 검정 반쥬가 답이죠. 뭔 소리지? 자, 마지막 헤드. 아,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토우석카 린 안 닮았습니다. 알고 산 거예요. 뭐야. 어이씨, 귀걸이가 빠졌네요. 근데 뭐 부러진 건 아니니까요. 어이씨, 뭐야. 안 닮았는데 예뻐. 따봉! 잠깐 머리 좀 정리해볼까요? 눌려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여기 제조사가 가끔씩 실망을 시키긴 하는데 요번에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드업 헤어스타일이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디 빈데 없이 식모량도 좋은 것 같고요. 앞머리가 살짝 눌린 느낌은 좀 있네요. 네, 역시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훨씬 예뻐 보이긴 한데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본드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우석카 린을 안 닮은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헤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사용할 실리콘 바디는 TB리그의 S10D 바디입니다. 큰 가슴에 페일 색상, 밝은 색상이죠. 우선 제조사 권장 바디가 S10D여서 이걸 구매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바디로 돌려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파한테 근육 바디 주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새 걸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웬만한 피규어 커스텀 의상에는 거의 호환되는 게 이 S10D 바디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뭔 소리지? 좁은 데가 뒷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디에 이염되는 게 걱정이 되면 팬티는 안 입혀도 되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피규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Nope. 허리가 너무 잘록하다 보니까 이 팬티가 너무 크네요. 약간 좌우가 짝짝이네요.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오른쪽 여기를 조금 더 당기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밝죠, 여기가. 늘어나서 그래요. 안 되네. A few. 오우씨. 겨우 꼈어요. 와우. 벌써부터 뭔가 조금 위험한 느낌. 나봉! 아, 다 좋은데. 아이, 벌써 이염이 생기네. 샷. 저는 근데 바디를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씨, 너무나 힘들어. 앞쪽은 안 돼. 에이씨. 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쁜데? 아이고, 제가 사실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의상이 눈에 촥 들어오네요. 들어와. 이 의상은 페고에서 스킬 카드 개념인 것 같은데 개념 예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중에서 포멀 크래프트 카드 일러스트에 사용되었던 의상입니다. 의상이 워낙 예쁘고 화려해서인지 코스터분들도 코스프레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귀걸이 자꾸 빠져. 안 돼.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품질이 뭐 어디 부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데가 없다는 얘기죠. 아, 요거 안 되잖아. 요 엉덩이가 조금 여기만 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오히려 좋아. 뭔 소리지? 하여튼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거 맞지? 그 포멀크래프트 카드의 토우사카린이 20세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성숙한 느낌의 토우사카린을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피규어 의상이었습니다. 따봉! 이거 패고 해봐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피규어가 마음에 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못 봤던 애니메이션도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매력적인 페이트 피규어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바! 뭐지? 봐봐, 얘가 확 튀잖아. 원래는 다음 리뷰로 요것들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게 왔어요.
요거 해볼게요.